What's up?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랩비엘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날이죠. 드디어 랩비엘이 이제 결승전에 왔습니다. 보니까 파이널 1으로 되어 있던데 아마 여러 편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결승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MCK 비디오를 빨리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MC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회수가 제일 높고 제일 핫하더라고요. 자, MCK가 이번에 경연할 곡의 제목이 마마오 자이듀 나이 Into This Melody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분이 댓글로 가사를 올려주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긴데 대상이라고 한다면 같이 결승전에 올라간 여자친구인 딜린? 그 래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에 대한 가사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래퍼들은 사랑 얘기를 할 때 달콤하게만 표현하질 않아요. 그녀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메이프나 벌사치 옷을 입고 예, 다이아를 끼고 이제 그녀에게 고백을 하겠다. 예, 그런 느낌 아시죠? 힙합이니까. 예, 이 모든 거는 힙합이니까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달달한 음악이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T MCK의 마마오 자이듀 나이.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멜로디부터 달달하네. 복장은 무슨 브루노 마스 보는 것 같아. 근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보여주던 래퍼인데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멜로디나 랩 배틀 때 그 싱잉 랩 할 때 그 느낌들이 로컬 바이브도 또 갖고 있어서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보여줄 때랑 로컬 바이브를 보여줄 때를 되게 상반되게 나누는 것 같아. 트랜스포밍이 잘 되는 것 같아. 수트 입고 한 손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랩하는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요. 나이키 로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녀한테 다가가서 고백할 때도 굉장히 우리도 아웃핏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뭘 입어야 될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약간 안무를 이렇게 곁들여서 하는 것도 처음 봐요. 신기하다. 저는 왜 이 곡이나 바이브 느낌이 브루노 마스 바이브 같지? 지금 MCK가 랩을 할 때 오토튠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오토튠의 농도를 좀 더 짙게 더 사용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저 뭐지? MCK가 이렇게 올라선 그 무대 장치 있잖아요. 붐박스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되게 인상적이에요. 붐박스 위에서 올라가서 랩하는 게 이니 마니 모. 근데 저는 결승에서 선보일 음악의 좀 중량감이라고 할까요? 좀 가벼운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도 MCK가 더 추가적으로 경연할 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가벼운 느낌이에요.
되게 카메라에 잡힌 저분이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게 결승전이니만큼 사실은 결승전에는 좀 래퍼들이 음악을 가져올 때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데 강렬한 느낌을 줄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 좀센 거, 좀 그런 거를 저는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좀 오히려 반대로 칠하고 오히려 가볍고 라이트하고 달달한 거 약간 그런 느낌의 음악들을 들려줘서 조금 의외였는데 MCK의 안무도 볼수 있고 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MCK라는 래퍼가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해요. 제가 자꾸 Stupid Rich Man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에 후드 사이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진짜 그때 보여줬던 랩은 미친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해가지고. 근데 이 곡에서는 또 다른 사람 같아요. 되게 좀 카멜레온 같아요. 뭐지? 약간 로컬 바이브도 좀 느껴지면서 뭔가 이런 건 팝적인 팝랩 같은 그런 느낌도 잘 소화를 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고 자신의 랩으로 여러 가지의 분위기나 표현들이 다 가능한 래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힙합의 그런 느낌으로 좀더 많이 보여줬으면 싶은 게 아무래도 힙합 팬으로서의 바람이겠죠. 저렇게 여자친구에게 저렇게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랩을 통해서 고백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좀, 로맨틱한 퍼포먼스였어요. 안 그래도 이 비디오의 댓글에 딜린이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 것만 봐도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